오늘 반가운 분을 모셨는데요.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모 편집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 뵌 게 한두 달 전 같은데 벌써 뭐 여러 개월 지났네요. 예. 예. 하여튼 이렇게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지금 1월 미국 증시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예. 지금 백신 랠리라고 하죠. 예. 이 저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좀 랠리를 탔는데 이런 경기 낙관 론을 얻게 되면 보통 이제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예. 일단 그 이유는 왜 그런가요? 뭐 아주 이론상으로 네. 그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은 사람들이 돈을 저축하기보다는 더 많이 쓰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줄어들겠죠. 네. 그 다음에 경기가 또 좋아지면은 돈을 빌려서라도 뭘 좀 더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 이제 빌려주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투자하겠다는 사람은 늘어나니까 돈 쓰겠다는 사람 많고 수요는 많고 뭐 그 공급은 돈의 공급은 줄어들고 하면 돈값이 이제 비싸지는 거죠. 그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뭐 그런 네. 영향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런데 오히려 수익률이 낮은 네.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네. 왜 그런 건가요? 수익률이 이제 지금보다 훨씬 낮게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주식이 오른 거에 비해서는 금리가 별로 많이는 못 올랐죠. 그런데 네. 지금 우리가 아주 길게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갈 때는 금리도 올라간다. 그다음 주식이 떨어질 때는 경제가 나쁘고 시장도 나쁘고 하니까 뭐 금리가 떨어진다 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상식처럼 갖고 있긴 한데 지난 한 30년을 이렇게 쭉 그래프를 같이 그려보면은 금리는 장기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주식은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뭐 그런 이제 그 일종의 패러다임을 보여왔습니다. 그런 큰 이제 추세가 계속 뭐 작동 중인 측면이 있고 또 한 측면은 채권 시장은 아무래도 주식 시장에 비해서는 위험을 조금 더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네. 좀 보수적이고 주식 시장은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채권 시장은 돈을 잃지 않으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군요. 뭐 그렇기도 하고 우리도 이제 채권 시장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보험이라든가 뭐 통해서 어쨌든 미래에 내가 아주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 돈이니까 이건 안전한데 그 투자하는 그런 이제 시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뭐 이런 문제도 남아 있고 저런 문제도 남아 있고 이런데 지금 뭐 함부로 뭐 움직일 때는 아니다. 이런 뭐 이제 보수성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경기가 이제 좀 살아는 나겠지만 백신이 등장하고 많이 배포되고 사람들이 맞게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이제 환경에서 그야말로 상당히 이제 벗어나는 그런 환경이 되겠지만은 아주 길게 보면은 여전히 오히려 더 심하게 저성장, 저물가 뭐 이런 국면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뭐 그런 이제 또 판단이 국채시장이 계속 이제 머물러 있도록 하는 요소고 또 한편으로는 연준이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제로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네. 약속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양적 완화 지금 뭐 표현을 명칭을 어떻게 뭐 달리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연준이 지금도 매달 엄청난 규모의 국채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매달 800억 달러씩 엄청난 국채를 사들이고 있고 여차하면 더 살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겁을 줘놨습니다. 시장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쨌든 연준이 보기에는 지금 경기 회복세라는 게 여전히 취약하고 허점이 많고 어떤 충격에 그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싹이 잘 터 올라갈 수 있도록 상당 기간 동안은 저금리 정책을 통해서 이제 지켜야 되겠다 하는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금리는 이렇게 웬만큼 많이 오르면 연준이 제동을 걸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잘 안 오른다는 말은 채권의 가격이 잘 안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이걸 막 급하게 팔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채권 가격이 안 떨어지도록 가격을 밑에서 이제 연준이 받치고 있으니까요. 가격을 받친다는 건 계속 매입을 해준다는. 그렇습니다. 금리를 위해서 누른다는 뜻하고 이제 같은 말인 거죠. 네. 그런 게 또 주식은 오르는데 국채 수익률은 잘 안 오르는 그런 측면이 있고 국채 수익률과 주식의 관계가
주식이 오르면 국채 수익률이 오른다 하는 그런 이제 일방적인 인과관계이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도 국채 수익률이 낮아서 주가가 오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이제 달리 봤을 때는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낮게 계속 안정되어 있으니까 주식은 계속 올라가는 거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의 이런 흐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주식의 가격은 계속 상승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게 이제 당장 12월에 어떨지 1월에 어떨지 이런 이제 뭐 쭉 그때마다 뭐 우여곡절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이제 그 변화가 있을 수는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변수들이 또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환경 자체는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이 크게 이렇게 그 뭐 추세적으로 꺾여버린다든가 뭐 그럴 만한 환경은 분명히 아닙니다. 위험 자산 환경에 유리한 환경이다. 뭐 그건 뭐 거의 이견이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그렇군요. 과거에 그 2014년인가요? 그 편집장님이 쓰신 책 보면 그 샤워실의 바보들 네. 예, 책을 쓰셨죠.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중앙은행이 섣부르게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 뭐 오히려 부작용이 난다. 이런 내용인가요? 제가 어떤 뭐 그런 그 딱 선험적인 당위성을 가지고 비판했다라기보다는 네. 그 하나의 한 명의 경제 주체로서 중앙은행을 관찰하는 입장에서 수많은 이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한 뭐 약간의 또 그 한 개인으로서 불안감 그런 이제 토로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간에 그 화폐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떤 그런 이제 그 섣부른 실험적인 이제 그 화폐 정책 변화를 주었을 때 상당히 의도하지 않았던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앙은행들이 금융위기 이후에 특히 더 좀 무리하게 무모하게 뭐 그런 이제 배경 뭐 어떤 정치적인 배경 불가피한 상황 뭐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지나치게 적극적이고 지나치게 아주 그 마이크로 매니지하는 세세하게 그 경제의 모든 움직임들을 그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이 상당히 위태하다 뭐 그런 뭐 판단에서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된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들을 뭐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준은 네. 지금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개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대로라면 이것은 나중에 어떤 큰 부작용 혹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예, 드리는 질문이죠. 예.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중앙은행 정책이라는 게 가장 그 잘 먹혀드는 상황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높아지려고 할 때 돈줄을 뭐 아주 강력하게 조이면은 경제가 신속하게 침체에 빠지면서 네. 실업이 급증하고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뭐 그런 양태들을 잘 보여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정말 마음만 먹는다면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그 지난 3월에 금융시장이 무너질 때 우리가 이제 모두 봤던 것처럼 모두가 이제 현금을 필요로 하고 모든 이제 자산을 다 팔아서 심지어 국채도 팔고 금도 투매를 해가면서 오로지 현금 확보에 매달리는 엄청난 이제 딜 레버리징.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빚내서 이제 투자했던 것을 완전히 되감고 현금을 확보하려는 모든 자산을 다 팔려는 그런 그 현금 수요가 폭발하는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면은 신속하게 그 치유할 수 있다 하는 뭐 그런 것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경제가 이렇게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어떤 뒷받침만 해줄 수는 있지만은 적극적으로 경제를 띄워 올리는 역할을 과연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의문이 있는 거죠. 중앙은행 혼자의 힘만으로 과연 가능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계속해서 금리는 한 5, 6%, 6, 7% 정도 되는 게 항상 정상이었어. 그렇죠. 이런 이제 환경이 지속되다가 어느 날 경기가 이제 갑자기 나빠져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한 1% 뭐 이렇게 갑자기 대거 이제 인하를 하게 되면은 야, 이거 빚내는 게 완전 그
공짜나 마찬가지네. 그렇죠. 예. 특히 이제 경제 주체들이 뭐 빚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라면은 그런 정책이 굉장히 먹힐 수 있지만은 지금처럼 금리가 이미 이제 저금리 상태를 지금 10년 넘게 겪고 있고 바닥에 뭐 제로에 가까워져 있고 빚도 이미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과연 중앙은행의 어떤 부양정책이라는 것이 더 늘릴 때마다 얼마나 경기가 더 거기에 반응해서 올라갈 수 있을 건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그 반응은 낮아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1을 투입을 했는데 그게 부족하면은 1.5로 투입하고 마치 그 진통제 맞는 거나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은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굉장히 어떤 상식적인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3조 달러 이상의 어떤 그 돈을 풀면서 그게 이제 부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또 그 이상의 돈들이 단기간 내에 부채로 확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진통제 역할을 하겠지만 이것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그 경제 위기에 도화선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도 있는데 편집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인류가 그 발견하게 된 것은 뭔가 하면 중앙은행이 엄청난 규모의 돈을 풀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 인플레이션 같은 네. 큰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중앙은행이 엄청난 돈을 풀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표현하기는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이고 네. 중앙은행이 돈을 풀었으면 그 풀었는 돈은 중앙은행의 부채인 거죠. 그 대신 그냥 이제 중앙은행이 풀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정부의 채권, 국채를 이제 인수했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대차대조표에서는 자산이 똑같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이제 엄청나게 풀린 돈을 거둬들이려고 하면은 중앙은행이 갖고 있던 자산 이걸 다시 팔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그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팔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그렇게 뭐 실제로 연준 같은 경우는 뭐 상당 기간 이제 이른바 양적 긴축이라는 그런 표현도 썼는데 보유하고 있던 국채를 이제 만기가 되는 걸 상환을 받았습니다. 중간에 팔지는 않고 만기 되는 대로 일정 부분씩은 이제 상환을 받고 상당 부분은 또 이제 재투자를 하지만은 그 보유량을 이제 그만큼 줄이고 풀린 통화는 이제 거둬들인 거죠. 그런데 절대적으로 이제 그 많은 이제 통화는 그대로 풀려 있었고 또 그렇게 이제 돈을 푼다 그런 형태로 돈을 푸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일으킬 수 없는 방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금융위기 이후에 인류가 발견한 것은 뭔가 하면은 돈을 그렇게 많이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더라 하는 이면에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정부의 부채를 거둬들이는 즉 중앙은행이 정부한테 빌려주는 돈이니까 정부는 같은 정부기관끼리는 안 갚아도 되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만기가 되면 이제 그 재발행해가지고 다시 이제 투자하면 되는 것이고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받은 이자의 대부분은 정부로 다시 돌려줍니다. 네. 그게 이제 국고로 납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빚은 장부상으로는 정부 부채로 뭐 GDP의 몇 퍼센트, 뭐 몇십 퍼센트, 백몇십 퍼센트 이렇게 돼 있지만은 사실은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중앙은행한테로 다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 빚은 사실상 탕감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낮은 단계에서는 엄청나게 불어났던 국가 부채를 그렇게 사실상 없는 것처럼 만들 수 있다는 걸 인류가 발견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GDP 한 240-50% 네. 국가 부채를 갖고 있고 전 세계에서 이제 경제 규모 대비 국가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 두 번째는 뭐 그리스, 세 번째 이탈리아 뭐 이렇게 있고 미국도 이제 GDP의 100% 될 정도로 국가 부채가 늘어났고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뭐 선진국 중에 재정 상태가 양호하다고 하는 독일도 60몇 퍼센트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GDP의 250%를 넘었던 국가 부채 중에서 절반 가량이 일본은행한테 넘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 정부가 정말로 갚아야 되는 것은 절반으로 줄었던 거예요. 그래서 GDP 한 120-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일본은행이 다 갖고 있는 건데 그럼 이런 상태로 계속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인플레이션이 낮게 안정되어 있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이제 앞으로 더 그 과거처럼 2%, 3%, 4, 5%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만 않는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국가 부채, 지금 엄청나게 불어나는 국가 부채는 새롭게 개발한, 발견한 이 양적 완화라는 수단으로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금리도 계속 낮게 유지하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전통적인 경제 이론에 의하면 그 과도한 그 부채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결국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게 되는 그 시발점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과거에 인플레이션이 주기적으로 항상 일어나던 그런 경제 환경에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과거에는 일어났는데 일어나지 않는 이유로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그 이유가 달라지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 조건이 달라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이건 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예. 얘기네요.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하신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어떠한 조건 하에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낮게 유지되어 있고 어떤 면에서는 표면적으로 중앙은행들이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아서 너무 낮기 때문에 돈도 엄청나게 풀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정부의 채권, 국채를 이제 사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부양정책을 펴왔는데 그 조건이 만약에 바뀌게 돼서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다시 높아지는 환경이 된다면은 그걸 못하는 것이고 갖고 있던 채권을 팔아야 될 수도 있고 금리를 많이 올려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250%의 국가부채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게 120%로 줄었던 국가부채가 다시 250%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250%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지고 있는 정부가 금리까지 높아져 있는 상태다. 높여야 되는 상태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세금 걷는 거 거의 뭐 상당 부분을 이자 내는데 투입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일본은행이 2013년 봄부터 대대적인 양적 완화를 재개를 했는데 네. 그 이전까지 일본 예산 안 그 세출 예산 세출 안에서 10% 이상이 이자 갚는 데 쓰였습니다. 지금은 이자 그때보다 빚이 훨씬 많이 늘었지만은 이자 갚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그보다 훨씬 낮아졌습니다. 즉 지금과 같이 낮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국가 부채가 얼마나 GDP 대비 많으냐 하는 것은 옛날 기준이고 지금 기준은 그래서 빚이 얼마든 간에 이자 내는 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너의 1년 소득 중에 이자 내는 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기준인데 아, 이제는 이제 총 부채량보다 나가는 고정 이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왜냐하면 빚의 부담이라는 것은 빚 원금의 크기도 중요하지만은 이자율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둘을 이제 곱해서 이자액이 이제 결정적으로 어떤 빚진 사람한테 부담의 크기를 좌우하는데 그 사람의 소득에 비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빚이 훨씬 많아졌더라도 이자율이 훨씬 낮아졌다면은 오히려 부채 부담 더 줄었다고 할 수 있는데 많은 나라들에서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으로 이 높은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구조가 바뀐다면은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구조적으로 그 시한폭탄은 안고 있는 거잖아요. 이론상으로는 그렇고 국가 부채라는 거를. 예, 실제로 이제 그런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이제 바뀐다 하고 이제 굉장히 뭐 유력한 뭐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경고하시는 분들이 뭐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중앙은행의 목표는 연 2%의 인플레이션을 추구하는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이제 중앙은행의 목표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 정도의 2%대의 어떤 인플레이션 이거는 별 문제는 없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4, 5% 이상대의 어떤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됐을 때가 문제 될 수 있는 그 요소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만약에 네. 우리가 4 내지 5%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꾸준히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은 그것도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한번 이제 올라갈 때 사람들의 이제 기대 심리가 그렇죠. 가세하게 되고 그래서 행동이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그냥 4, 5% 정도에서 안정적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강해지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자산화시키는. 그렇죠. 뭐라도 사야 돼. 그러니까 이게 유통 속도가 확 빨라지면서 그렇습니다. 물가가 확 올라간다라는 게 이제 정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팔려는 사람들은 또 안 팔려고 하겠죠. 네, 그렇죠. 왜 조금 있으면 더 올라갈 그러니까, 테니까. 예. 근데 또 이제 그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연봉이 지금 이 액수 가지고는 1년 동안 앞으로 물가 오를 거에 비하면은 저절로 깎이는 것이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올려달라. 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또 원가가 그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또 판매 가격을 또 올리고 뭐 그런 이제 순환이 발생하는데 그런 걸 이제 뭐 1차 파급, 2차 파급 뭐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잡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야말로 한번 엄청난 경기 침체를 그 이끌어내야 그걸 뭐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지금 많은 그 경제 전문가들이 그 어떤 그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을 이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부분을 언급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 이유군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게 되고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바로 이러한 국가 부채가 시한폭탄에 실제로 될 수가 그렇습니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자산 시장의 밸류에이션은 낮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성장, 그다음에 낮은 금리를 절대적인 전제로 해서 그 밸류에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인플레이션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굉장히 뛰어 오른다면은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거를 어떤 경고하고자 하는 입장이거나 예상하는 뭐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은 지금 이치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 인플레이션이 지금 잠재돼 있는 그 자산 시장을 그 위협할 수 있는 가장 그 최고 그 강한 위험 요소를 하나를 꼽는다면 아마 인플레이션. 예상하지 못했던 인플레이션. 근데 사실 우리가 예상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이번 그 3월 달부터 지금 보니까 그 예상하지 못했던 데에서 갑자기 블랙스완이 딱 튀어나와 버리니까. 예. 그런데 이제 또 뭐 그 항상 이제 경제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데는 좀 그 담담한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게 항상 일어나니까 인플레이션도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또 논리적인 비약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궁금한 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국가 부채, 과도한 국가 부채도 실제로 이런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이 낮은 이런 상태에서는 위험 요소가 아니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건 뭐 우리가 일본의 경우도 그렇고, 중국도 우리가 사실 국가 부채는 낮지만 기업 부채니 뭐니 이러저러한 문제, 부채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문제가 없는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기축통화국만 이게 적용이 되는 걸까요? 기축통화국의 통화정책이 아주 지금처럼 고도로 완화적이라면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들도 괜찮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밤사이에 나이지리아인가 갑자기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국채 수익률이 뭐 거의 이제 마이너스 직전까지 떨어졌고요.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마이너스로 결국 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마이너스 직전이고 지금 뭐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머징 마켓 중에서도 굉장히 과거에 취약했다라고 뭐 분류했던 나라들도 우리나라와 거의 차이가 없는 아주 초저금리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통화 가치가 그렇게 막 추락을 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고요. 터키 같은 경우는 원래 그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높았고 워낙 아주 신용 정책 중심으로 해서 수요를 팽창시키는 부양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았고 그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그런 경우는 외환시장이 상당히 좀 위태로운 상황을 수시로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기축통화국이 엄청나게 부양적인 때에는 다른데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말은 뒤집으면은 기축통화국들이 이제 긴축을 하기 시작하면은 돈을 걷어들이기 시작하면 그때 문제가 터지는 거군요. 그래서 신흥국 위기가 달러를 회수하기 시작할 때 연준이 그렇습니다. 그때 신흥국의 위기가 터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네.